여러분 안녕하세요. Kids Times Peopl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An Image of Change, 변화의 이미지인데요. 이 여성분은 도대체 누구실까요? 뭔가 펜싱을 하는 선수인 것 같기는 한데 약간 또 달라 보이기도 하죠? 자, 어떤 분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know that wearing a hijab or hat scarf was banned until the 2012 Olympics? 자, 여러분 혹시 이거 알고 계셨나요? 라는 거죠. 일명 히잡이라고 하죠. 무슬림 계통의 여성들이 머리에 이렇게 쓰는, 이슬람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두건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히잡이나 머리 스카프라는 것을 착용하는 것이 금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2012년 런던 올림픽 때까지만도요. American fencer Ibihaji Muhammad is the first athlete to compete while wearing a hijab. 자, 놀랍게도 미국인입니다. 물론 미국계 그 여러 나라 인종의 그 미국 사람 굉장히 많지만요. 자, 이티하지 무하메드 양은요, 미국 출신의 이제 미국의 펜싱 선수인데요. 자, 히잡을 착용하고 경기에 나선 최초의 여성이라고 합니다. When she was young, she was very good at many sports. 그냥 그 어렸을 때 아주 다양한 스포츠에 굉장히 소질이 있었지만요. But Muhammad chose fencing because the uniform covers her entire body. 하지만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도 자, 펜싱만이 유일하게 전체 몸을 감싸는 유니폼이기 때문에 이슬람의 규정상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가려야 하는 것에 위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펜싱을 선택했다고 해요. She hopes to be a good role model and represent the Muslim American community in a positive way. 자, 무하메드 양은요, 정말 좋은 롤 모델이 되어서, 그렇죠? 긍정적인 방식으로 무슬림계 미국 공동체를, 미국인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Her participation in the Olympics will make history. 자, 그녀가 올림픽에 참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는 것 같네요. 자, 관련된 우리가 crossword puzzle 풀어보도록 할까요? Number one, to be a sign or symbol of someone or something. 자, 누군가, 어떤 사람 혹은 어떤 무엇의 상징이 되는 것이 되겠죠. 자, 무엇을 대표하다, represent라는 의미로 단어를 쓰시면 되겠고요. Number four 가볼까요? 바로 to go over something to hide it. 자,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위에다 이렇게 덮는 거. That's right. Cover. 그죠? 우리 덮다라고 얘기를 하죠. Number two, a scarf for the hat. Of course, it's a hat scarf. Good or useful, positive. 자, 훌륭한, 좋은, 그리고 유용한, 긍정적인 이라는 의미로 바꾸어 쓸 수도 있겠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